애매한 느낌? 목이랑 차이 개쩔어. 가볍게 올라가지만 커버력은 갖춘, 하지만 컬러는 좀 밝은. 지속력 부분에서는 살짝 아쉬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행웅행 진웅행 입니다. 오늘은 어뮤즈에서 세 번째로 출시한 어뮤즈 메타 픽싱 비건 쿠션을 리뷰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쿠션 설명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어뮤즈 메타 픽싱 비건 쿠션은요, 34,000원으로 출시가 됐고요. 컬러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 가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쿠션 케이스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 쿠션이랑 비슷하고요. 메타 픽싱 비건 쿠션은 기존의 어뮤즈에서 출시한 살구 핑크색 케이스를 완전히 샥 갈아엎고 여름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시원한 컬러로 나왔는데요. 쿠션의 퍼프는 이렇게 물방울 퍼프로 나와있고 기공감이 조금 느껴지는 적절한 두께의 퍼프로 나왔습니다. 쿠션의 내용물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펀지 타입의 쿠션 모양입니다. 내돈내산은 아니고요. 우리 제가 또 사랑하는 채우씨, 채우님께서 빌려주셨어요. 리뷰해보라면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는 반반 컬러 비교를 하고 싶어서 제 얼굴에서 왼쪽은 1.5호, 오른쪽은 2호를 발라볼 거예요. 이렇게 여드름 흉터가 있고 또 여드름이 몇 군데 또 올라왔어요. 25호를 사용하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오늘 스킨케어는 토너로 닦아내고 세럼, 수분크림까지 발랐습니다. 그 위에 뭐 컨실러, 선크림, 픽서, 베이스, 프라이머들은 사용하지 않았고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 표현 그대로 쿠션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묻히셔가지고 뚜껑이 양 조절을 꼭꼭꼭꼭 해주시고 완전 당겨가지고 발라볼게요. 오, 은은하게 쿨링감이 있고요. 알코올 향이 살짝 나요. 확실히 밝다, 1.5호는. 얇게 커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거 보이시죠? 목이랑 차이 개쩔어. 바르고 남은 퍼프로 코는 조금 쓸어주듯이 목은 커버해주면서 발라줄게요. 짠! 요렇게 제 얼굴에서 왼쪽은 1.5 내추럴 컬러를 발라줬는데요. 얇고 매끈하게 커버가 되는 거 보이는데 요게 엄청 매트한 쿠션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살짝 세미매트하게 마무리가 돼서 은은하게 여기 눈 밑으로 비치는 스킨케어 광이 도는데 확실히 제 피부톤보다는 밝은 쿠션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커버가 되진 않아요. 제 피부보다 밝은 쿠션 치고서는 붉은기 커버라든지 수염 커버가 아예 안 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여기 흉터랑 수염 부분에 조금 더 커버를 해줄게요. 커버력은 쌓인다. 짠! 이렇게 1.5호를 얼굴에 한번 발라줬어요. 조금 더 발랐을 때 커버력이 높아지는데 피부가 막 두터워진다거나 인위적으로 커버가 확 된다라거나 그런 건 없고 코 옆에 살짝 끼는 현상이 살짝 일어나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도 약간 몽글몽글 벌써 뭉치고 요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요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만 보여드리고 오른쪽 발라줄게요. 오른쪽은 02번 누드 컬러 발라줄게요. 역시나 쿨링감은 동일하게 있고요. 매장에서 제가 테스트를 할 때는 손등에만 테스트를 해봤는데 2호보다 1.5호가 제 손에선 조금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2호도 이렇게 발라봤는데요. 대부분 1.5호, 2호 이러면 2호가 더 안정적인 컬러인데 1.5호는 뉴트럴 컬러고 2호는 핑크 베이스다 보니까 둘 다 제 피부보다 밝긴 한데 이쪽이 조금 더 뽀용뽀용한 핑크 느낌으로 화사하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땐 진짜 두 컬러 다 제 피부보다 밝거든요? Zoom in, zoom out. 이렇게 줌인을 하면 이쪽은 그래도 피부가 살짝 상아빛 옐로 베이스라고 느껴지는데 이쪽은 완전 상아 핑크 컬러? 이쪽 조금만 더 커버를 해줄까요? 이쪽을 살짝만 더 커버를 해줄게요. 23호인 분들 중에서 핑크 베이스가 좋으시면 2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뉴트럴한 상아빛 옐로우 컬러가 좋으시면 1.5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컬러는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코 옆에 양쪽 다 살짝 끼일랑말랑하는 들뜰랑말랑하는 느낌이 보이고요. 메타 픽싱 비건 쿠션 첫인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라네즈 네오 쿠션 민트 컬러에서 조금 더
더 수분감이 있으면서 가볍게 발려지는 느낌이에요. 픽싱 쿠션이라고 했을 때 뭔가 딱 매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뭔가 이 쿠션은 너무 매트하지도 수분감 있게 올라가지도 않은 딱 그런 세미매트하게 발리다가 마무리감은 살짝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수분감 있게 스킨케어를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얼굴 안쪽에 스킨케어 광이 은은하게 돌고 있어요. 스킨케어를 촉촉하게 하면 좀 촉촉하게 피부 표현이 될 것 같고 매트하게 하시면 쫙 완전 매트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어뮤즈 쿠션은 이게 처음이라서 전에 쿠션과 비교는 못해드리지만 대부분 제 피부보다 밝은 컬러의 쿠션을 올리면 잡티 커버라든지 붉은기 커버라든지 수영 커버도 잘 안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둘 다 제 피부보다 훨씬 밝은 컬러인데 붉은기 커버가 완전히 100% 된 건 아니지만 밝은 컬러 치고는 나름 잘 됐어요. 가볍게 올라가지만 커버력은 갖춘 하지만 컬러는 좀 밝은 그런 느낌으로 첫인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코 옆에 살짝 끼일랑 말랑하는 현상은 보이지만 이건 지속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뭐 단점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살짝 파우더리하게 보이지만 은은하게 스킨케어 광은 비치는 쿠션이라서 제가 생각한 극강의 매트 쿠션의 타입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고요. 그러면 바로 마스크 테스트 해볼게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세부리형 마스크를 가져왔고요. 원, 투, 삼, 파! 일단은 마스크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여기 콧잔등부터 여기 광대까지 여기 볼 부분, 인중 이렇게 전체적으로 찍힘이랑 지워짐은 있고요. 마스크는 이거 아이폰으로 찍어서 영상 첨부할 건데요. 볼 부분보다는 제가 바른 립, 콧등 부분이 조금 묻어나왔고요. 묻어남은 심한 쿠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쿠션 퍼프로 피부 정리만 한 번 더 해줄게요. 쿠션과 퍼프의 궁합이 괜찮은 것 같고요. 딱 제가 좋아하는 피부에 쪽쪽쪽쪽 잘 먹어드는 그런 퍼프라서 쿠션이랑 쿠션 퍼프의 궁합은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살짝 불안하고 단점인 거는 코 옆이랑 콧등에 조금 파우더리하게 지금 뭉칠랑말랑한 거 그거 제외하고는 피부 표현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돼요. 밀착력도 나름 괜찮은 편이고 오프닝 찍을 때 쿠션 향을 설명을 안 해드려가지고 쿠션 향은 살짝 알코올 향이 진한 플로럴한 느낌? 근데 막 이 쿠션의 향이 바르면서 느껴지거나 거슬린 적은 없어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괜찮겠지만 가까운 올리브영에서 테스트해보세요. 4시 44분이고요. 무서운 시간이네. 5시간 후에 다시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들한테 피부 상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 10시 6분이고요. 쿠션을 바른 지 5시간 조금 넘었는데 피부 상태는 어떤지 가까이 확대해서 쯤엔 쯤엔 볼 부분은 이렇고요. 제가 아까 걱정된다고 했던 그 코 부분 기억하시나요? 코 옆이랑 콧잔등이랑 여기 인중 부분이 막 예쁘게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턱에 몽글몽글한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눈가 주름 끼임도 살짝 있긴 한데 멀리서 보면은 막 그렇게 티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볼 쪽은 완전 멀쩡하죠? 무너짐이 예쁜 타입은 아니었지만 멀리서 보면은 또 괜찮아 보여요. 시간이 지나고 유분이 올라와도 엄청 개기름처럼 들어 보이는 건 없었다. 수정은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해줄게요. 코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볼 부분이랑 턱 부분은 예쁘게 수정이 됐는데 몽글몽글 현상이, 들뜬 현상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누드 컬러로 오른쪽도 수정해주도록 할게요. 똑같이 코 옆에 깨끗하게 안 올라가는 거. 5시간이 지난 피부 상태를 보여드렸고 그 피부에 수정까지 한 번 더 해줬는데요. 어뮤즈 메타픽싱 비건 쿠션 오늘 하루 쓴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속력 부분에서는 살짝 아쉬웠어요. 애매한 느낌? 다음번에 사용할 때 스킨케어를 조금 다르게 해보거나 쿠션 컨트롤을 조금 더 잘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제가 사용했을 때는 100% 만족한 쿠션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살짝의 다크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수정을 하니까 조금 더 톤업이 됐거든요. 처음에 발랐을 때는 완전 계란 귀신 느낌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피부에 맞아드는 톤으로 와가지고 저한테는 다크닝이 있었고요. 속건조는 없었어요. 속당김은 없었고 수정을 했을 때 나아졌다면 진짜 여러분들의 추천
약간 이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적극 추천드립니다. 요건 아니고 어뮤즈 브랜드를 좋아하시고 비건 쿠션을 사용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건성분들을 제외한 수부지 지성분들 아침 메이크업용으로도 수정 메이크업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쿠션 자체가 얇다 보니까 이렇게 수정을 했을 때도 피부가 막 두꺼워지는 듯한 느낌 없고요. 오늘 쿠션 100% 만족한 그런 쿠션은 아니지만 어뮤즈 쿠션을 처음 써보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다음번에 쓸 때는 제 컨트롤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어뮤즈 선생님들한테 살짝 부탁드리고 싶은 거지만 25호 아니 25호도 안 바래요. 차분한 23호라도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쿠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어뮤즈 쿠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